미국 정부가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란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백신 낭보가 들려오며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최고 백신 운영 책임자가 밝힌 백신 배포 계획입니다. We will begin distribution of the vaccine within 24 hours after emergency use authorization is approved. 화이자가 지난 20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11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종이 시작되면 12월에는 최대 2천만 명, 이후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입니다. 접종은 의료진이나 노인층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쯤엔 집단 면역 달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단 기간 내 백신이 개발된 만큼 안정성 문제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어 집단 면역 달성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 가운데 임상 3, 3에 돌입한 곳은 10개 정도입니다. 이들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95%,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 70에서 최대 90%의 효과가 있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선 경쟁사들에 비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관과 유통면에선 훨씬 유리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화씨 영하 94도, 모더나는 영하 46도에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온도를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가 아닌 초저온 냉장고가 의료기관마다 설치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인 영하 36에서 46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더욱 용이합니다. 이처럼 앞서 발표된 백신들의 단점을 해결하며 백신의 대량 생산과 접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